태양군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지역 한우의 본격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태양군은 이번 주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한우 축제를 열고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의 한 편도 1차선 도로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산시가 롯데 관광개발과 함께 서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3,7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청년 지원 사업에 약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청년센터 설치와 대학로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김나영 아나운서. 네. 이제 슬슬 날씨도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고. 네.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좋아하죠. 뭐 바다로도 가고요, 산으로도 가는데. 사실 뭐 캠핑의 의미는 저는 이제 숯불에 네. 고기 구워 먹는 맛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또 물놀이 하고 와서 저녁에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구워 먹는 고기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잖아요. 자, 태양군에서는 캠핑과 우리 한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소 캐릭터의 모습을 한 대형 풍선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선 2일부터 3일간 태안 한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한우와 마늘 등 태안군의 특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한우 숯불구이 체험과 꽃꽂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축제장 인근 안면 해수욕장과 일몰 명소를 명한 꽃지 등 30여 곳의 해수욕장, 캠핑장 등과 연계해 캠핑을 즐기며 한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태양군은 축제를 위해 캠핑장 인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6월 초부터 여름까지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오시는데요. 태양군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캠핑장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태안 한우 축제를 위해서 태양군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선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 많이 방문 부탁드리고요. 태안 한우 브랜드는 지역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출시됐습니다. 태안 한우의 경우 암소를 60개월 이하로만 공급해 육즙이 뛰어납니다. 또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좋아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도 없고 또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소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크고 또 푸른 초지나 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소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안 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약 30억 원을 투입하고 한우 사육에 필요한 인공수정비와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품질을 고품질을 위해서 한우 농가들이 뭐 교육을 매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또한 이거 외에도 뭐 고품질을 위해서 육질 개선제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태양군의 새로운 도전이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침 9시 10분쯤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의 편도 1차선 도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신호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섭니다. 서산시는 1일 롯데 관광개발과 서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광개발은 내년 10월 안으로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서산에 들어설 크루즈선은 3,7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극장과 수영장, 면세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청년 지원 사업에 약 1,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0억 원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천안 안서동에 대학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분야 청년 인턴제 도입 검토와 청년 농업인 육성, 조기 취업형 학과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예산군이 예당저 수지 수질 향상을 위해 주변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예산군 환경과 장승현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특별 점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예산군은 예당저 수지 수질 향상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주변 오수 처리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수질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예당저 수지 주변 사업장 약 30여 개소에 대해 실시되며 오수 처리 시설 적정 운영 및 점검을 통하여 예당저 수지 수질 향상과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예산군 환경과는 자체 점검 계획 수립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오수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 시설에 대한 조치 및 개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번 점검을 통해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당저 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주변 경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군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 수질 향상과 함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비용 절감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예당저 수지 수질과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환경과 장승현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헬로TV 뉴스에서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이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지역까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 주 업무입니다.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오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의 물꼬가 트이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는 물론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역외기업들의 부산 이전 역시 기대효과.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도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나아가서 남북권의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인 본사의 위치를 서울로 못 받고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산시는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상공계, 시민단체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건 역시 숙제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전 지원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단장을 맡고 있고 한 27개 정도의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고 남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인 이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6월 1일 윤봉길 의사 사적지에서 제13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송가인과 장사에게 공연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대한민국 의병의 날로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식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병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일주일 살아보기와 워케이션 제2기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번 2기에는 90개 이상의 팀이 지원했으며 서산시는 참여 동기와 여행 계획 등을 고려해 40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팀은 8월 31일까지 여행을 완료하고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면 되는데요. 서산시는 한 팀당 숙박비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며 체험비와 식비를 포함한 여행비를 지급합니다. 홍성군이 2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홍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주민참여 예산 상담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사업은 모두 86건이며 홍성군은 이 중 43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